공부를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앞에 보이는 바로 유충병들이 이렇게 16개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는 이제 어무시한 왕사슴벌레가 들어있습니다. 자, 모두 다 수컷이고요. 암컷들 따로 있는데 수컷이 멋지니까 오늘 수컷을 오늘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바로 자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클린 케이스에다가 수컷들을 한 마리 한 마리 다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 섞이겠죠? 자, 이야, 한번 꺼내봅시다. 오호, 야, 우선 한 마리. 짜잔. 자, 여러분들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요. 와, 이 친구들 한 마리도 안 싸우고 다 같이 잘 있네요. 성충된 지 별로 안 돼서이기도 한데요. 자,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요, 턱이 두꺼운 친구, 얇은 친구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자, 오, 이 친구는 굉장히 얇아요. 자, 자, 그리고 좀 두꺼운 친구가 어디 있을까. 오, 이 친구는, 자, 이 친구는요, 아까 친구보다 좀 더 두툼하네요. 자, 같은 어미에서 태어나도 이런 식으로 다릅니다. 자, 와, 이렇게 많이 모아두고 보니까 진짜 장난 아니네요. 와,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겁니다. 자, 오, 이 친구도 이쁘다. 성충된 지 별로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배 부분이 다 보라색이거나 약간 붉은 색깔을 많이 띄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저희 곤충하모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집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번데기방을, 안돼 싸운다, 안돼. 오, 이제 싸우네 슬슬. 자, 안되겠어요. 여러분들 한 마리씩 뺄게요. 크, 싸운다 안돼. 자, 지금 너무 싸워가지고 지금 딱 두 마리만 내놓고 다 넣었습니다. 자, 오, 이 친구는 보면요, 턱이 굉장히 굵죠. 자, 여러분들 굉장히 이쁘게 생겼습니다. 와, 턱 보세요. 자, 이 왕사슴벌레가 약간 이런 매력이 있어요. 자, 옆에는 좀 얇은 친구인데 비교를 간단하게 해보이겠습니다. 자, 오, 오, 오른쪽에 있는 친구도 은근 굵네. 자, 어쨌거나 이게 턱이 얇고 굵은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왕사슴벌레 한번 길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런 매력 때문에 자랑거리도 만들고 우리 지인들이랑 턱이 어떤 게 더 굵나 서로 시합도 해서 길러보기도 하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120만원 주고 샀던 바로 극대왕사슴벌레가 약간 이런 형태로 턱이 굵거든요. 진짜 사실 비싼 분양가로 약간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간에 수명도 길고 이렇게 멋진 비주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네요. 자, 여러분들 왕사슴벌레는 산란목이 굉장히 클수록 산란을 많이 하고요, 성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온순하지만 막상 싸움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이 센 사슴벌레죠. 자, 사육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로 여기 뒤에다가 걸어 놓을게요. 여러분들 산란 세팅이나 사육 방법 이쪽에 들어가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촬영 영상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 여시.